네. 자, 그런데 이수희 변호사, 그 지금 조윤선 전 장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무죄다, 블랙리스트 관여한 바는 없다라고 판결이 나오면서 저렇게 지지자들의 활동이 더 활성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작은 부분에서는 저는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박전 대통령이 계속 아프다, 몸이 안 좋다, 이런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랑 같이 지금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그 조윤선 전 장관의 그 블랙리스트 관여, 공모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그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은 박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에 그 작성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구체적인 그 아주 위법한 방법으로라도 그런 걸 해라라는 거를 지시한 거는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정치 행위를 할수 있고 통치 행위도 할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될 때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국정을 이끌어갈 겁니다라는 거를 밝히고 시작을 하니까 박전 대통령의 그런 그 문화계가 좌편향되어 있다,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된다 이런 지시, 이런 그 내용의 얘기들은 그 국정 기조를 밝힌 거기 때문에 그것을 위법하다, 위헌적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박전 대통령의 그런 그 추상적인, 구체적이지 않고 추상적인 그런 지시 정도는 블랙리스트의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지금 이 판결 내용이거든요. 그거는 박전 대통령이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죠. 하지만 그거는 박전 대통령을 재판하는 재판부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참고 의견일 뿐인 거죠. 자, 어찌됐건 간에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첫 1심 선고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 때문에 특검 대피성이 걸린 것 같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서 항소를 벌이고 있는 건데요. 특검과 조전 장관의 두 번째 라운드에선 누가 승자가 될것 같으십니까? 과거 조윤선 전 장관의 주장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특정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명단은 있었다는 걸 인정했죠. 인정할 수 있었던 시기는 언제입니까? 직원이 그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작성했는지의 여부는 아니, 확인할 수 그건 내가 묻는 게 없지만 아니고 자신이 그런 문건이 언제쯤부터 아, 이게 맞구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됐냐고요. 그런 문건이 그 직원이 확정적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제가 보고를 받은 것은 제 기억으로는 그 직원이 작성했었다는 아니니까 보고는 언제냐고요. 올 초에 확정적으로 올 초? 직원한테 올초 받았고 언제? 네, 지난 청문회 당시에 장제원 의원과 설전을 벌이던 모습인데, 바로 저 대목도 굉장히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조윤선 전 장관 얘기할 때올 초에나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다고 밑에 부하 직원한테 설명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이 지시한 정황이 전혀 없다라는 걸 도리어 항변하는 게 돼버렸는데요. 저 이야기 때문에 도리어 부하들은 실형을 받고 조윤선 전 장관은 풀려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예. 부하들을 잘둔 덕분인가요? 이 비슷한 상황이 법정에도 좀 나타났기 때문에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관해서는 이제 무죄의 판결을 받은 것 같습니다. 블랙리스트에 한해서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은 이제 처음에는 특검 조사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시장 지지하는 문화예술 인사들을 배제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조전 장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얘기했다가 법정에서는 이거를 뒤집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를 드린 것뿐이다라고 이제 진술을 바꿨고요. 정관주 전 정무비서관도 이제 보고 사실 이런 배제하는 사업이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없다. 보고 상의했다면 이런 일이 계속되지 않았을 텐데 라면서 후회하는 그런 진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윤선 전 장관이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거나 직접 참여했다라는 정황이 좀 약해지면서 블랙리스트 무죄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블랙리스트 존재를 처음 알렸던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역시도 조전 장관은 이 블랙리스트 존재 사실을 몰랐을 것이라고 증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법정에서. 어떻게 된 유진룡 일이죠? 전 장관이 이 블랙리스트를 처음 알렸고, 또뭐 김기춘 전 실장이나 뭐 다양한 인사들에게 사실 작심발언을 하는 걸로 유명했는데, 조윤선 전 장관에겐 좀 달랐습니다. 했던 말들을 보면, 블랙리스트는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으로 오기 전에 만들어진 게 정확하다라면서 사실상 조전 장관을 배제하는 듯한 증언을 했고요. 또,
조윤선 전 장관이 그런 측면에서 정무수석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고 갈등이 많았겠구나라고 생각했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유 전 장관 그리고 다른 부하 직원들의 증언들이 조 전 장관이 뭐 나중에 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았을지 몰라도 만들고 관리하는 데 관여하진 않았다라는 쪽으로 진술이 모여지다 보니 아마 그런 선고가 나온 게 아니냐라고 분석이 나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유진용 전 장관 누굽니까?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 자, 내가 청문회에 참석하면 김기춘 전 비서실장 따기를 때릴 것 같아 참석을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크게 잘못했다라고 비판했던 사람인데 정작 조윤선 전 장관한테는 저렇게 약간 관대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그러니까 김기춘 전 실장은 유진용 장관 입장에서는 상사였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지시를 받는 예, 예. 입장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힐 일이 꽤 있었겠죠. 본인은 이 일을 하고 싶지 않은데 유 장관 입장에서 이걸 하고 싶지 않은데 김기춘 실장은 또 그 우파적인 면에 있어서는 정신무장이 확실히 된 분이니까 아마 그렇게 부딪히는 네. 일에 있어서 사감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기 유진용 장관 말은 아, 또 김기춘 전 실장님은 제가 그분을 좀 봤을 때는 업무 스타일이 이렇게 그 뭐 막 그 막 옷박지르고 이러지는 않은데 은근히 사람을 이렇게 예 죽인다는 네. 표현을 하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아마 유 전 장관이 좀 감정적으로도 힘들지 않았을까 싶고 이 반면에 조윤선 전 장관의 경우에는 수석이었기 때문에 당시 수석이면은 뭐 장관하고 그렇게 상사라고 그렇죠. 볼 수가 없고 뭐 당연히 차관급이라도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윤선 전 장관이 그 사람 대하는 스타일이 이렇게 척을 지거나 이렇게 부딪히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그 뭐 사적인 감정, 사감이 외려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 조윤선 전 장관 당시 정무수석일 때의 신동철이나 정관주 전 그 차관의 이런 증언들을 보면 검찰에서 했던 얘기하고 지금 바뀌었어요. 진술이 바뀐 진술에 있어서 법원은 재판부는 법정에서의 증언을 더 믿을만하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조윤선 전 장관에게 대충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조윤선 장관은 블랙리스트 같은 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건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정무수석으로 있을 네. 때. 그러면 조윤선 전 장관이 나서서 그럼 그런 거를 못하게 말렸어야 하느냐. 이게 법적으로 말하는 게 보증인적 지위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지위가 있었느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공범이 되기 위해서는 공모도 있어야 되지만 또 하나는 역할 분담이 있어야 돼요. 네네. 조윤선 장관의 역할 분담이 없었다고 본 게 1심. 그러니까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 당시에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드는데 관여했을 개연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게 지금 법원의 판결인 거군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류진용 전 장관 앞으로 항소심에서도 같은 증언을 해줄지 조윤선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증인일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이 대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류진용 전 장관 과거에 어떤 발언들로 각을 세웠는지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블랙리스트니 뭐 좌파를 어떻게 해라. 전 그런 얘기 한 일이 없습니다. 김기춘 실장이 부임한 이후로 계속 문화예술계에 대한 정부 비판 세력을 불이익을 주라는 지시를 했었고 거기에 응하지 않은 문체부의 간부들을 그런 식으로 인사 조치를 한 것이 분명하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자, 지금도 보면 유진용 전 장관 지난 1월 달에 발언한 내용들인데요. 김기춘 전 실장이 악의적으로 지시를 하고 모든 걸 지휘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재판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데요. 자, 그거는 뭐 두고 보도록 하고 블랙리스트 판결문, 이 문제의 블랙리스트 판결문이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증거로 채택됐다고 합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지금 기소가 된 상태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관련 사건에 다른 공범들의 1심 판결이 난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저기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죠. 이거는 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그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판결문 안에서는 여하튼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나온 거는 없는데 어떤 구도로 그 블랙리스트가 작성이 되었고 관리가 됐는지 그리고 노태강 국장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불이익을 줬는지 그런 내용들은 판결문 안에 상세히 나와 있는 거죠. 그건 네네, 아마 그대로 이 재판부에서도 수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 등을 재판했던 1심 재판부랑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부가 다른데요. 그 앞서서 조윤선 전 장관한테 블랙리스트 관련 무죄를 선고했던 그 재판부는 판결문에는 적지 않았지만 해명 자료라고 낸 자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련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관련성은 없어 보인다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유리한 작용으로 이게 증거가 채택이 됐다면 유리한 작용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이걸 유리한 증거로 제출을 하죠. 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이 재판부에서는 별도로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 재판부가 그대로 수용할 의미가 없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안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혜범 자유한국당 혁신위원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부터 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전부 그 측근 비리와 뭐 아들 비리 뭐 이런 문제로 그냥 당에서 책임지고 거의 출당되다시피 했는데 그런 기억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 당직을 지금까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지금 그렇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 놓치고 있는 상태라면은 어느 시점에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1심 판결이 조만간 뭐 한두 달 새에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시점 전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찌됐건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 이게 또 자유한국당의 혁신 문제하고 연관이 또 지어져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